안녕하세요, 클렐라입니다. 저는 올리브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약 1,0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SVIP 올리브영 알바생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1년에 진짜 몇 번 없는 올리브영 브랜드 세일, 올영 세일을 시작했잖아요. 이번 올영 세일은 2020년의 마지막 12월 올리브영 세일이라서 어워드 상품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올리브영 세일 중에서 이때만을 항상 가장 기다리고 존버하는 순간이랍니다. 이때 사는 게 특히 완전 핵 이득이라서 돈을 아껴서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영 세일에 꼭 사야 하는 제품들을 이번에 올리브영 정장님과 함께 진짜 인증된 그런 추천템까지 같이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이번엔 6개로 분류를 해서 기초 선, 클렌징, 색조, 베이스 메이크업, 바디 앤 헤어, 마지막 기타까지 6개 종류로 정리를 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분류해놓은 곳을 선택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2020년의 마지막 올영 세일 추천템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올영 세일 때 추천하는 제품들 뿐만 아니라 점장님이 추천해주셨던 제품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이랑 점장님이 추천해주신 제품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꾸렐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리브영에 와서 촬영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잘생기신 분이 여기 올리브영의 점장님인데 점장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리브영 SM 직무 맡고 있는 김장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장님,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2020년 올리브영 마지막 세일이 기존 세일과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이번 올영 세일은 올해 한 해 올리브영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은 사랑을 주신 상품들을 총 집합한 세일인데요. 단순히 할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 플러스 원 기획이나 각종 기획 상품 등이 있으니까요. 한번 꼭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 기획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점장님의 인생템, 이건 진짜 좋았다 탑5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웨이크메이크 수분톡 틴트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력이랑 발색력이잖아요.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컬러는 자몽워터 컬러가 가장 인기가 많거든요. 원래는 이런 패키징인데 이번에 기획으로 어워즈 상품으로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거는 아침에 바르면 저녁 퇴근할 때까지 계속 남아있으니까요. 너무 궁금한데 한번 발색 테스트도 한번 해볼까요? 종이에 발라서 이런 컬러가 나오긴 하는데 입술에 바르면 조금 더 쨍한 컬러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진짜 쨍하다. 저도 지금 입술에 뭘 바르고 오긴 했는데 실은 제 파우치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제품이기도 해요. 왜냐면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은 말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빨리빨리 지워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주 지속력이 오래 가는 제품을 바르면 정말 하나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제품을 한번 보러 갈까요? 두 번째는 메딜 티트리 케어 마스크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가성비. 보시면 되게 저렴하죠? 저렴한 가격으로 대신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진정이 필요할 때 이걸 바르고 주무시면은 다음날 훨씬 더 개선된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어워즈 세일 때는 조금 더 좋은 기획도 많이 나가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용하는 마스크팩인데 어워즈 상품으로 나왔다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그다음 세 번째 상품,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여러 라인 중에 센시비오 라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여러 라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특히 술 드시고 얼굴 씻기는 좀 귀찮은데 화장은 지우고 싶다 하시면은 이걸로 닦으시고 그냥 주무셔도 사실 상관은 없는 제품이라서 그렇게 쓰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이 된다고요? 네. 이거 내가 사가야겠는데? 나 진짜 더러미라서 잘 안 지우고 잘 때 많잖아. 더러워! 다음 제품으로는 미장센 퍼펙트 오리지널 세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너무 유명해서 따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한 번도 안 쓰신 분은 있지만 한 번만 쓰신 분은 없는 그런 헤어 에센스입니다. 하긴 저도 이거 사고 진짜 계속해서 꾸준하게 사용하고 있던 제품이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엄청 좋아요. 저도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제품이 궁금한데요. 마지막 제품은 시기도 시기인 만큼 건강식품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쪽으로 와보실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릴 상품은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제품이고요. 제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드실 수 있는 제품이고 유산균으로 면역력 좀 챙기시고 요즘 같은 시기에 건강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가성비도 좀 있는 편이라서 그냥 막 바로바로 사먹기 되게 부담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점장님이 추천해주셨던 다섯 가지 상품들을 다양하게 제가 직접 구매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 이거는 진짜 정말 진심을 담아서 가장 많이 잘 팔리는 제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웨이크메이크 수분톡 틴트 자몽워터 제품을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지속력, 발색력 다 좋고 요즘에 마스크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랬을 때 마스크 안에 묻어남 없으면서 마스크를 벗어도 항상 생기있는 입술 가지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특히나 저희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메이트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셔서 출근 전에 한번 사용하시면 퇴근까지 지속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승무원분들도 장거리 비행하시거나 그럴 때 지속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무원분들이 사용하신다면 진짜 딱 믿고 쓰는 템 아니에요? 저 지금 발라봐도 돼요? 네, 발라봐. 원장님, 저 진짜 이거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었는데 혹시 올리브영에 지금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얼마나 돈을 쓰셨나요? 한번 봤었는데 네. 2천만 원은 그냥 넘었습니다. 2천만 원 넘었다고요? 네. 와, 진짜 넘사벽이네요. 확실히 전 햇병아리였어요. 자, 이렇게 올리브영에 직접 와서 점장님과 함께 인터뷰하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제가 오늘 점장님이 추천해주셨던 제품들을 다양하게 사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 먼저 기초선에서 점장님이 추천해주셨던 제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짠! 메딜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로 11매에 18,000원에서 8,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올리브영 추천대 1탄에서도 보여드렸던 적이 있던 티트리 마스크팩이죠. 정말 가성비도 너무 괜찮은데 보통 저렴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메딜은 저렴한데 어쩜 이렇게 효과가 빠르게 올라오는지 이거는 저도 계속해서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우즈 상품으로 올라가기도 했는데 2천만 원 이상을 구매하신 점장님도 역시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 메딜 티트리팩은 그 흡착력이 엄청 탁탁 달라붙어가지고 약간 트러블이 좀 올라왔을 때나 좁쌀 같은 게 이마에 올라왔을 때 이거를 딱 붙이고 잠자고 일어나 보면 확실히 피부가 많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여기 앰플 양도 정말 장난 아니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 얼굴에 다 바르고 모가지에다가도 바르고 팔꿈치에다가도 전부 다 바를 수 있어가지고 저는 솔직히 이거 쓰고 나서 냉장고에 한 번 더 넣어놨다가 아침에 앰플로 툭툭툭툭 바르기도 해요. 대신 이 아쉬운 점은 제가 얼굴이 큰 걸까요? 마스크팩을 붙이면은 이게 좀 이마가 여기까지만 오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짧지? 이걸 만드신 분은 얼굴이 정말 조그마하신 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저의 추천템은 짠! 요거입니다. 온더바디 라이언 선쿠션 스킨톤으로 21,8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제가 몇 번째 소개해드린지 모르겠어요. 라이언 선쿠션은 저의 완전 인생템이에요. 보통 이제 하루 종일 화장을 하고 있다 보면은 진짜 피부가 엄청 안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에서 많은 분들을 보기 때문에 마스크를 항시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했는데 마스크도 차고 있고 확실히 피부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베이스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이런 선쿠션 같은 걸로 대체를 해서 바르면 피부도 화사해지면서 선크림 기능도 하고 이건 심지어 베이지 톤이라서 피부가 마치 커버를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짝 모공도 가려주고 이런 잡티 같은 것도 조금 가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노파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추천해드리는 선쿠션입니다. 실제로 제가 올리브영 에서 근무를 하면서 저 화장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쿠션을 어떤 걸 써야 될까요? 하는 분들 또는 학생분들 또는 남성분들한테 이거를 엄청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처음부터 파운데이션 바르고 그러면은 피부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드리니까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클렌징으로 넘어가 볼게요. 먼저 점장님이 추천해주셨던 제품은 짠! 요 제품입니다.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H2O 500ml 1+1 기획으로 39,500원에서 26,22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재구매템으로도 정말 소개를 해드렸어야 했던 제품이기도 했었어요. 요거를 한번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고 이거 한번 구매해가시면 진짜 꾸준히 계속
이것만을 구매를 해가시더라고요. 실제로 저도 이걸 이번에 또 사게 됐는데 원래도 저도 이렇게 잘 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3분의 1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점장님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게 진짜 꿀템인 게 잠자기 전에 화장 지우기 좀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화장솜을 이렇게 닦고 화장 다 지우고 얼굴을 굳이 물로 헹구지 않아도 되는 제품이라서 아주 편하답니다. 저같이 좀 저러미들이 사용하기 되게 편해서 추천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민감하신 분들한테도 이거는 정말 정말 호불호가 없는 정말 순한 클렌징 워터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클렌징 추천템은 짠! 이 제품입니다. 지금 봉투도 까지 안 왔어요. 바이오더마 아토덤 젤 두시로 500ml에 27,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클렌징 젤은 클렌징 폼이랑 역할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클렌징 폼은 폼 타입이라면 이거는 젤 타입이라서 조금 더 산뜻하게 클렌징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랍니다. 피부가 많이 민감하신 분들 또는 클렌징을 하셨을 때 당김이 싫으신 분들한테 특히 추천을 해드리는 클렌징 젤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순하기 때문에 아기들부터 성인들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게 바디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디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그냥 솔직히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얼굴 빨리빨리 씻고 몸도 빨리빨리 씻고 그러고 싶을 때 뾱뾱뾱 해서 얼굴 씻고 몸도 기타톡톡 씻고 빨리빨리 헹구고 나가면 끝. 제가 아토피도 있고 피부도 좀 민감한 편이라서 저는 클렌징 폼을 엄청 많이 타요. 조금이라도 성분이 이상한 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저랑 잘 맞지 않는 성분들 아니면 너무 건조한 제품들은 바로 이렇게 트러블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정착을 한 제품은 여기 있는 바이오더마의 아토덤 젤 두시랑 아벤느 클리낭스도 있어요. 클리낭스랑 이 아토덤은 계속해서 꾸준히 번갈아가면서 구매를 하는데 저는 그 달에 세일이 들어가고 그 달에 기획이 좀 잘 나왔다 하는 걸 구매하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세일하는 거 사는 게 장땡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색조 부문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진짜 짜잔! 점장님도 추천을 해주셨던 제품이기도 하죠? 웨이크메이크 수분톡 틴트 자몽워터로 12,000원에서 9,120원으로 올영 세일 할인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도 2017년부터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제가 여기 화장대에 정말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구매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웨이크메이크 틴트들 제가 아주 잘 쓰는 색깔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 틴트는 제가 워터파크 갈 때나 아니면 물총 축제 같은 거 갈 때 무조건 챙기는 틴트였어요. 이게 진짜 지속력이 어마무시해서 한번 발라놓으면 진짜 하루 종일 갈 정도로 지속력이 대박이에요. 이걸 바르면 진짜 쨍하고 생기가 넘치게 색감이 진짜 그대로 남아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 틴트를 발라놓은 거거든요. 이 틴트를 바르면 진짜 입술이 너무 예뻐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색조 추천을 요청하시는 고객님들이 진짜 많은데 워터파크 가야 되는데 안 지워지는 틴트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진짜 딱 1초도 고민 없이 바로 고객님 이 제품이요 하고 추천을 해드리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드리려고 손등에 이렇게 샥샥 발라서 보여드렸었는데 진짜 이게 제가 샤워할 때까지도 진짜 제대로 남아있어요. 아까 색조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손등에 발라놓고 지웠는데도 지속력 장난 아니죠. 진짜 지속력이 어마무시합니다. 또 요즘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여기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엄청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마스크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틴트를 바르고 이렇게 착색시킨 다음에 마스크를 쓰면은 짠! 보이세요? 이렇게 마스크에 묻어남이 진짜 거의 없어요. 진짜 보이세요? 보이세요? 하얗죠? 그래서 요즘 같은 시국에 마스크에 안 묻어나는 틴트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제일 먼저 추천해드리는 제품이 바로 또 요 웨이크메이크 틴트랍니다. 솔직히 이렇게 착색시키는 워터 틴트들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이것저것 다 사보고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것만큼 오래가는 게 진짜 없어요. 그리고 이게 색깔도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도 되게 좋았었어요. 제 최애 틴트의 베스트 컬러는 짜잔! 아까 발색으로 보여드렸던 자몽 오렌지 컬러의 자몽 워터 컬러예요. 이번에 이 틴트가 오오지 상품으로 제3위에 등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일 잘 나가는 자몽 워터 틴트가 이렇게 미니 버전이 들어가 있는 기획 세트가 나왔어요. 완전 귀엽지 않아요? 저 완전 미니미 모으는데 완전 좋아요. 이런 어워즈 기획 세트에 세일까지 들어가서 12월 올영 세일 때 이것도 진짜 꼭꼭 쟁여야 되는 제품입니다. 요즘 안 묻는 틴트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될지 모르셨던 분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적어두었어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베이스 메이크업. 베이스 메이크업은 이렇게 두 가지 상품이 가지고 왔는데 먼저 점장님이 추천인 요 클리오의 파운웨어 쿠션 그리고 저희 추천인 요 정샘물 쿠션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으로 어워즈 상품 기획 32,000원에서 25,0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파운웨어 쿠션은 굉장히 매트하고 커버력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라면 정샘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촉촉하고 밀착력이 어마무시한 제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기호에 맞게 쿠션을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클리오 파운웨어 쿠션은 이제 올리브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쿠션으로도 아주 유명한 제품인데 이 제품은 굉장히 지속력이 어마무시한 게 특징이고 커버력도 높으면서 묻어남이 정말 적은 제품으로 아주 유명한 제품입니다. 아까 이렇게 마스크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까 마스크 테스트 할 때도 보셨겠지만 마스크에 묻어남이 정말 적어요. 마스크 묻어남도 적고 커버력도 높으면서 그다음 무너짐이 정말 적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더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짠! 이 제품인데요.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 레드 기획 세트로 42,000원에서 33,6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건 촉촉한 버전의 정샘물 쿠션이에요. 정샘물 쿠션이 올리브영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아시나요? 물론 프리미엄이 들어와 있는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정샘물 쿠션은 진짜 너무 좋은 게 촉촉하게 발리면서 완전 밀착력이 어마무시해요. 밀착력이 정말 가볍게 스티커처럼 딱 달라붙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마스크에 묻어남이 적는데 촉촉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테스트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거는 발랐을 때 얇게 발린다라면 얘는 발랐을 때 오, 안 바른 것 같다 라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밀착력이 좋아요. 그러면서도 촉촉하니까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더더욱 많이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게 무너짐이 또 어마무시해요. 무너짐이 왜 이렇게 예쁜 촉촉한 파운데이션은 지저분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근데 얘는 무너짐이 어쩜 그렇게 예쁜지 무너져도 그냥 이러고 다녀도 되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고 예쁘게 무너져요. 지금 올리브영에 보니까 이게 기획 세트로 나와가지고 붉은색 케이스를 하나를 더 주더라고요. 프리미엄 매장이 근처에 있다면 한번 구경을 해보시는 걸 완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다디 헤어로 넘어가 볼게요. 점장님이 추천해주셨던 헤어 제품은 짠! 이거는 뭐 이제는 완전 국민템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아주 많은 분들의 손을 거쳐간 제품인 것 같아요. 미장센 퍼펙트 세럼 80ml 더블 기획에 15ml 추가 증정은 15,000원에서 11,490원으로 추가 할인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주 예전에 엄마 아빠 따라서 같이 마트 장 보러 갈 때부터 사용했었던 제품이었는데 미장센이 저렴한 가격 대비 정말 제품력이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옅은 연노란색 오일이죠. 향도 괜찮아요. 미장센 라인들이 향이 진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이 향을 너무 좋아해서 저희 본가에 가면은 이게 언제나 집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헤어 에센스를 바르니 아주 차분해지고 있어. 헤어 에센스를 발라놓으니까 머리 완전 차분해졌죠? 너무 차분해진 것 같은데? 머리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묶어놓으니까 아주 차분해졌죠? 이 제품은 그때 점장님이 추천해주셨는데 점장님도 이거를 한번 구매하고 나서 계속 꾸준하게 점장님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라고도 하셨거든요. 확실히 오랜만에 사용을 해보니까 가격 대비 정말 부드러워지는 정도가 아주 만족스럽네요. 하지만 저는 미장센 헤어 에센스보다 계속해서 꾸준히 구매하고 있는 제품이 로레일이기는 해요. 그리고 저의 추천템은 바디 제품이었는데 짠! 일리온 제품이에요. 일리온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은 플러스 원 기획이 20,000원에서 17,9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토피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쪽 손목에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빨간 거 긁어가지고 이렇게 진물이 막 터졌어요. 간지러워. 겨울이 되니까 또 이렇게 아토피가 올라오더라고요. 안 돼! 아토피가 있는 저한테 바디로션은 정말 정말 순한 라인, 보습력이 괜찮은 라인을 발라야 되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일리온 제품이에요. 저는 솔직히 몸에 발랐을 때 보습력이 좋기는 좋은데 너무 꾸덕한 제형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꾸덕한 제형은 좀 끈적끈적거리고 옷 입었을 때도 뭔가 소그럭소그럭 발라보는 느낌이라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아토로션은 끈적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고 정말 보습력만 딱 깔끔하게 주기 때문에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랐을 때 아토피가 확실히 개선되 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발라놓고 있으면 그렇게 엄청 까칠해 죽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 지금 좀 간지러워서 긁었더니 벌써 또 올라왔는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라서 좀 더 민감하신 분들이 사용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로 넘어가 볼게요. 점정님이 추천해주셨던 짠! 건강식품 락토핏이었어요. 락토핏 생유산균 골드 어워즈 기획은 1,900원에서 8,70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락토핏 유산균은 진짜 국민 유산균템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분명 사용을 해보시거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봉투가 3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봉투를 까보면 한포 한포씩 들어가 있어요. 되게 잘 까지거든요. 로션을 발라갖고 잘 안 까지네. 한포 한포씩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먹기도 쉬워요. 한번 쭉 뜯어가지고 먹으면 돼요. 아우 맛있네. 포도 맛이라서 약을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 또는 약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한테도 안성 맞춤인 아주 달달한 포도 맛이 납니다. 솔직히 이걸 먹었을 때 효과를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으면 확실히 먹은 만큼 장이 튼튼해지는 느낌이고 장이 건강해야 다이어트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런 거 하나 먹어주면 조금 더 뭔가 다이어트가 잘 될 것 같고 막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아요? 가격대도 저렴하고 부담감도 없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기타 추천템은 짠! 테일러 푸른 농축 티워터 1+1 기획이 4,0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테일러 푸른 250g이 4,500원에서 3,150원으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거 여러분 너무 유명하죠? 요거를 모르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변비에 아주 직방인 제품이랍니다. 테일러 푸른인데 푸른이 뭐냐면 건자두예요. 여러분 건자두가 변비에서의 아주 그렇게 직방일 수가 없답니다. 내가 무엇을 먹어도 배가 너무 아프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그러신다면 한번 이거 먹어보세요. 자두를 말려놓은 건데 이걸 한 번에 네다섯 개씩 먹으면 되거든요. 두 번 정도 먹잖아요. 바로 신호가 올 거예요. 아주 직방이에요. 제가 친구들한테 이걸 엄청 추천했는데 추천했던 친구들이 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라고 하지 나 효과 없던데? 라고 한 친구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만약 이게 나는 건자도 너무 내 취향 아니야 맛없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음료로도 나와 있거든요. 음료는 어마무시합니다. 건자두는 화장실을 잘 가게 해준다면 이 음료는 조금 위험한 녀석이에요. 이거는 집에 하루 종일 있을 수 있을 때 먹어줘야 돼요. 밖에 나갈 일 있는데 이거 먹으면 참다하고 싶지 않아. 조금 화장실을 너무 들락날락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거는 진짜 변비에서의 아주 직방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효과가 너무 좋아서 간증 댓글 왠지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리브영 2020년의 마지막 올리브영 세일 추천템을 살펴봤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올리브영의 찐 마스터 점정님과도 함께 살펴봐서 완전 꿀템들만을 가지고 왔어요. 언제나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고 솔직하게 만들어볼게요. 실제로 제가 써보고 정말 괜찮은 제품들만을 이렇게 광고로도 받고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보고 싶은 영상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의견에 적극 반영해서 재밌는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화상대 정리하는 영상이 될 거예요. 제가 화상대 정리하려고 많은 것들을 구매를 해놨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